MC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, 특별 MC 허영지 양입니다. 우리 프로 이렇지 않는데 이상한 거예요. 아, 진짜요? 원래 아니란가요? 영지 씨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여행 좋아하죠, 영지 양? 저도 여행은 좋아하는데 네. 또 여행을 많이 다녀보질 못했어요. 아이고. 바빠서. 근데 앞으로 좀 여행을 다녀보려고 계획하고 네네. 있는데 네. 오늘 이렇게 스페셜 MC를 맡게 돼가지고 네. 팁 좀 많이 얻어가려고 왔습니다. 아, 아니, 네. 뭐, 이분이 이제 먹방을 또 너무 즐기시니까 여행지 좋아하죠. 가서 그러면 아. 최근에 간 여행지 누구랑 갔습니까? 저 친언니랑 얼마 전에 왜? 눈치 없어 나는? 어, 아니 나 당연히 아니 뭐하러 친언니랑 여행을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아, 친언니랑 가야지. 네. 어디 맞아.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친언니랑 홍콩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어땠어요? 언니가 또 체계적으로 계획도 잘 짜더라고요. 아, 잘 짰네. 네. 어? 설마 너무 좋아. 언니가 혹시 애칭이에요? 아니에요. 아무리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언니는 뭐야? 되게 다정한. 아니요, 제가 네. 사진도 다 올리고 SNS에. 맨들 기준은 나중에 많이 가게 돼요. 네, 제가 가게 되더라고. 어렸을 때 많이 싸웠는데 이게 커서 가게 되니까 진짜 제일 좋은 친구예요.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 언니랑 뉴욕을 갔다 왔었어요. 근데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. 기억에 남아가지고. 어, 그 뒤로는 안 가니까 계속 그 얘기를 그때 갔던 얘기.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야. 이게 좀 나이가 들면 사실 네. 가족만큼 편한. 물론 가면 좀 싸우기도 하는데 맞아요. 가면 너무 편해요. 서로 잘 아니까. 맞아요. 그리고 또 추억이 오래 남고. 그래서 제가 배틀들이 최초로 진짜 자매가 여행을 갔습니다. 진짜 자매가 간 건 최초죠. 진짜. 최초죠. 네. 자, 오늘 최초입니다. 여행 설계자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와주세요. 나와주세요. 많으셨어요. 오늘 팬클럽들이 다 오셨네. 그러니까 와, 어떻게 지냈어요? 어떻게 지냈어요? 어, 차에서 김밥 먹으면 아이돌이라면서. 예예예. 예, 예. 아이돌. 맞아, 맞아. 그렇죠. 네. 요즘 뭐 성시경 씨랑 우리 같이 작업한 늘 그대 예. 반응이 아주 최고로. 그러니까 내놓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. 금년 말까지 이제 큰 도시 큰 도시 쭉쭉쭉쭉 엄청 가기로 했어요. 오늘 여행은 숙배를 떠나서 네. 이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